네, 안녕하세요. 꽝조사 쫓고의 낚시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리산 가성비 낚싯대를 또 한번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알리에서 포장이 이렇게 정말 딱딱하게 돼 있어서 낚싯대에 손상이 없이 이렇게 딱 택배가 잘 도착했습니다. 한번 요거를 까보고 한번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택배를 뜯었는데요. 그 낚싯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낚싯대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약간 스펀지처럼 돼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드마우스 같은 제품 낚싯대를 구매했는데, 지난번 게 훨씬 가격이 더 비쌌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게 금액이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스펀지 형태로 누르면 푹신푹신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견고해 보입니다. 이렇게 낚싯대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집.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드마우스 게임 지거 SJS66 이때입니다. 루어는 150에서 400g까지 가능하고요. 라인은 합사추 3에서 6호를 권장하는 낚싯대입니다. 자, 선상 지깅에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또 구매를 했습니다. 낚싯대 가방에서 이렇게 낚싯대를 빼보면은요,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포장이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스라든가 이런 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배송이 잘 됐고요. 이 손잡이 부분이 여기다 릴을 고정시키는 거고, 요 뒤에 이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겨드랑이에 끼고 저킹하기가 굉장히 좋게 잘 나온 낚싯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구매한 팔자 부실이 잡았었던 그 낚싯대는 요 뒤에가 조금 짧아서 이 저킹하기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 낚싯대는 조금 더 길어서 겨드랑이에 끼고 저킹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뭐 가이드가 이런 알리산 낚싯대 잘못 사면은 이 가이드 같은 데가 되게 많이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좀 마감이 되게 안 좋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고, 그 일본 후지 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도 조금 덜 쓰는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이드도 굉장히 무식하게 튼튼하죠. 엄청나게 큰 물고기들도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팔자 부실이 잡은 그 낚싯대 있잖아요. 그 낚싯대가 진짜 빡대거든요. 그래서 그 낚싯대는 아예 초리대 끝부분이 이렇게 저킹을 하면 거의 아예 꺾이지가 않아요. 팔자를 잡았을 때도 그렇게 많이 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제 평생 써도 이제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낚싯대였다면은, 이번에 이 구매한 이 낚싯대는 조금 더 끝에 초리대가 좀더 낭창거리는 낚싯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저킹할 때 조금 약간 끝에가 조금 부드럽게 조금 꺾였으면 좋겠어서 이 낚싯대를 구매했습니다. 지깅대를 구매하실 때는 602대를 사셔도 되고 662대를 사셔도 되는데요. 이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 매드마우스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662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메이커를 선상지깅 낚싯대로 구매를 하신다면 뭐 602대를 사셔도 되겠죠. 근데 캐스팅을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662대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지깅 낚싯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주로 지깅 낚싯대는 이제 메탈이라고 하는 그 금속으로 된 가짜 미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최소한 100에서 한 300g 정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낚싯대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 빅게임을 한번 나가봤는데, 이제 그때는 삼치가 없어서 이제 부실이랑 방어만 낚시를 했는데요. 주로 이 선상지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써보니까 저는 한 100g에서 120g 정도 메탈이 딱 저한테 운용하기가 딱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낚싯대가 뭐 버틸 수 있는 무게도 조금 높은 편이고 좀 많이 튼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게를 많이 버티는데, 이 메탈 무게를 많이 버티는데도 초리대가 조금 적당히 휘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번에 구매한 거는 이 루어 무게가 한 500g까지 버틸 수 있는 낚싯대였는데, 초리대 끝에가 아예 휘지가 않다 보니까 저킹할 때좀 저는 조금 살짝은 휘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예 휘지가 않으니까 좀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거는 좀 낚싯대 휨새도 딱 버틸 수 있는 무게도 높은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낚싯대에 대한 설명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 리뷰를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 10분 이상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길게 리뷰를 했습니다. 낚싯대에 대한 설명은 마칠게요. 뭐 말로 백날하는 것보다 뭐 직접 가가지고 한번 낚시를 해보는 게 제일 좋죠. 사실 그렇게 낚시를 해보고 이렇게 리뷰 올리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그 5년 동안 동생이 추천해준 제품이니까 그래도 좀 믿고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실사용 후기를 제가 다음번에 고기 잡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진짜 실제로도 어떤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낚싯대인데도요, 지난번에 제가 구매한 낚싯대는 되게 무게가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낚싯대는 무게가 193에서 한 203g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볍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장시간 낚시에도 조금 덜 지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 지치지는 않았어요. 지난번 빅게임 나가서 지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구매한 낚싯대는 진짜 무게감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가지고 뭐 한 12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게입니다. 저한테는요. 근데 정말 지난번 거랑 무게를 비교하면 지난번 거 무게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무게가 되게 가볍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뵐게요.